여러분 앞에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요. 저는 오후에 서청대에 갔을 때 분노의 마음을 담아서 문재인에게 메시지를 몇 자 적어봤는데요. 지금 시간과 장소가 변해서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이 얘기 못하면 오늘 잠 못 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메시지 한번 띄워보겠습니다. 문재인 들으시오. 문재인, 당신은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오. 박근혜라는 세 글자 묻어도 묻히지 않고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문재인 당신은 분명히 알게 될 것이오. 만패불청, 문재인 당신의 어떤 패도 들어먹지 않을 것이오. 만시지탄, 문재인 당신은 이제 마지막 시간마저 놓치고 말았어. 문재인, 누구도 원망할 길 없소이다. 이미 당신의 감옥행 열차가 기적을 울렸으니 곧 당신이 지나간 이 길 우리가 깨끗이 비켜드리겠습니다. 우리 대통령께 퍼부었던 치욕, 불명예, 아픔 천만배 지고 가시오. 개성장군 박근혜 대통령, 우리가 곧 다시 메시고 가시오.